최흥천 문화재 청장의 취임 첫 언론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문화재 진흥 정보화 사업 기반 구축 관련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조선통신사 평화의 항해 행사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한복생활이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어보를 보관하는 상자인 보록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흥천 문화재청장의 취임 첫 언론 간담회가 7월 27일 한국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최흥천 청장은 문화재 관리체계 개편 본격화를 위해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지자체 문화재 전문인력 의무 배치 등 지역 현장 중심 문화재 보존관리 기반 강화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또 문화재 보호 과정에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문화재와 국민의 상생 방안 제시와 유네스코 유산 등재 확대, 국외 문화재 환수 전략 재정립 등 세계 속 우리 유산 가치 확산에 대한 새 정부 문화재 정책 방향 및 핵심 과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문화재 진흥 정보화 사업 기반 구축과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의 기부금품 접수 절차 등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민원 처리, 문화재 훼손 예방, 문화재 활용 정보 제공 등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또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의 기부금품 접수 절차의 세부 내용이 마련돼 국민 누구나 소액으로도 국외 문화재 환수 활용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일부 개정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부산문화재단과 함께 조선통신사 평화의 항해 행사를 7월 29일부터 3일간 부산에서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조선통신사선 100길 탐방, 강연, 승하선 세리머니,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됐으며 예약 1분 만에 마감되는 등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한일 교류의 상징물인 조선통신사선을 실물 크기로 재현해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해양문화행사에서 활용해왔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조선통신사선과 국민의 만남 기회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양한 문화재청 소식을 짧게 전하는 문화유산 단신입니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해온 한복생활이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한복생활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해온 한복문화의 가치가 인정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다만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 등과 같이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어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어보를 보관하는 상자인 보록이 라이엇 게임즈 후원으로 7월 매입돼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양주 회암사지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됐습니다. 문화재청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대한민국의 문화재 선진 기술, 이집트 문화유산을 되살린다와 울진 산불 주변 문화유산을 선제 대응해 안전하게 보호한 사례, 인천공항과 홀리뱅의 만남, 그리고 60년 만에 지운 문화재 지정 번호 등 8건이 선정됐습니다.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 세계자연보전연맹은 8월 1일부터 12일까지 2022년 인간 중심의 자연 및 문화유산 보존 관리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문화재청 청와대 국민개방 추진단은 7월 20일부터 12일간 해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청와대 한여름밤의 산책 행사를 가졌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보물, 백지은니, 대불정열애, 밀인수 증요, 의제보살 만행, 수능 엄경, 권 10의 보존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미래 고고학 인력 양성을 위한 2022년 여름 발굴 캠프가 발굴 현장 실습을 포함한 3주간의 교육을 끝내고 7월 8일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완주 상운리 원상훈 고분군의 1차 발굴조사 성과를 알리는 현장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2022년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와 전승자 주관 전승활동 기획행사를 8월에도 전국 각지에서 개최합니다.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는 충주 누암리 고분군 다 11호분 발굴조사 성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현장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문화재청은 최근 인기를 방송되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등장한 창원 북부리 팻나무에 대한 실제 문화재적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천연기념물 지정조사를 진행합니다. 경주 옥산서원 무변루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시각장애 어린이들이 왕실 문화를 생생하게 체험해볼 수 있도록 제작한 음성지원 입체촉각교구 궁궐이야기 4세트를 지난해에 이어 추가 제작해 전국 맹학교 등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은 파주 육계토성 발굴조사 과정에서 해당 토성이 백제 초기에 축조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022년 상반기 모범 공무원 포상 전수식이 7월 4일 열렸습니다. 휴가와 여행 등으로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다시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위생관리와 마스크 착용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문화유산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